우리 인류는 이미 암을 정복하는 예방접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HPV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자궁경부암. 이 자궁경부암을 검진과 예방접종으로 정말 현격하게 발병 자체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궁경부암 왜 검사도 안 받으시고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매년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출생연도에 맞게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2023년이죠. 그러면 홀수해에 태어나신 만 20세 이상의 여성은 무료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작년에 바빠서 못하셨다고요? 하지만 2023년 3월까지는 검진표를 미리 받아서 검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지정받은 병의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바로 임유두종 바이러스 HPV를 성접촉 등으로 감염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궁경부암 하면은 중년 여성에서 확인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첫 성관계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20대, 30대의 자궁경부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산부인과 검진과 함께 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검사와 더불어서 예방접종이 필수인데요. 자궁경부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정말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골반의 통증이나 부정출혈 이런 것들이 생리불순이나 또는 성교통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대부분들은 아유 뭐 괜찮아 가볍게 여기죠. 사실 이런 증상들은 정말 자궁경부암이 아니어도 다른 부인과 질환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으면 되지. 그런데 산부인과 가는 거 왜 이렇게 먼지 잘 찾아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따라서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방접종은 대한민국의 2가와 4가 그리고 국가의 예방접종이 현재 소개돼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HPV 바이러스를 9가지를 예방함으로써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등의 예방효과를 같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하나만 놓고 볼 때는 2가, 4가, 국가의 예방접종 모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HPV, 2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로 전염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커플이 같이 예방접종하러 오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한민국은 만 9세에서 14세에서 2회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국가입니다.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미리 완료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HPV 바이러스의 감염에 노출된 경우에도 암 발생 전염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본인도 예방접종하시고 주변에 9세에서 14세의 여아가 있다고 하면 꼭 무료로 예방접종 받으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